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청운면 가연리에 나와 있고요. 아, 머네요. 예, 멉니다. 예. 가연리에서도 약간 그 펜션 타운으로 조성된 지역의 맨 끝자락입니다. 맨 끝자락. 예, 뭐 통행도로가 아니라 그냥 맨 끝자락. 그 이제 소규 작은 마을에서 맨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. 예, 오는 그 구간이 심상치가 않아요. 예, 도로폭도 좀 좋고 저도 올라오다가 좀 기막힌 현상이 있긴 했는데 뭐 통행량이 많진 않으니까 크게 불편할 것 같진 않습니다. 그리고 실거주가, 아, 전 실거주를 좀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. 딱 전형적으로, 예, 세컨하우스 주말에 와서 잠깐 휴양림 같은 거 좀 원하시는 분들한테 적당한 매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억대 사실은 뭐 없죠? 없습니다. 1억대. 1억대면 홍천 가야 돼, 홍천. 홍천 가야, 예, 멀리 가야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정도 금액이면 완전 폐가, 뭐 이런 거 살 수 있는 금액이니까 한번 잘 보시고, 검토해 보시고 연락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바로 외관하고 내부 한번 보도록 하죠. 네,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요 도로가 진입로입니다. 진입로인데 아스콘 포장은 잘 돼 있어요. 예, 폭은 좁습니다. 그리고 우측에 개울이 이렇게 흐릅니다. 아, 요 정도 수량. 지금 좀 비가 오긴 했죠. 그래서 수량이 조금 많아졌는데, 비가 오지 않더라도, 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, 1년 내내, 365일 내내 수량은 항상, 예,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, 자, 요렇게 보시면, 주변 나무 산세가 너무나 좋아요. 굉장히 시원합니다, 여름에. 겨울엔 살짝 춥겠죠. 예,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겨울에 뭐 세컨하우스 잘 오지 않으시니까. 너무나 산세가 좋고, 주변에 혐오 시설도 전혀 없고요. 주변은 다 국유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. 예, 그 부분이 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요, 예, 바로 요 주택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 요 주택이고, 일단 주변은 이렇게 쭉 한번 보셨고요. 지금은 이렇게 지금 쇠사슬로 이렇게 막아 놓으셨는데, 지금 현무원 판석으로 이렇게 시공되어 있는 요 부분이 주차장 하나 둘 셋 네 대, 잘 되면 한 네 대는 주차가 되겠네요. 네 대 정도. 경계 따라서 뭐 석축 잘 되어 있고요. 꽃도 지금 세월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예쁘장하게 정원이 자연적으로 꾸며져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들어오시면은, 방금 저기 다람쥐 있었어요. 청설 뭔지 다람쥐는 모르겠지만 여기, 예, 자연이 그만큼 친화적이다. 자연 친화적이다. 좋다, 그죠? 여기 뭐 장작 뭐 창고 이런 거 있는데 요건 좀, 예, 나중에 없애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지하수도 개별 지하수 다 돼 있고요. 야외 수도꺼 다 빠져 있고, 여기 좀 요런 공터도 있고요. 여기 텃밭이나, 예, 뭐 화단으로 좀 조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데크도 뭐 잘 돼 있습니다. 근데 일부 좀 몇 개가 조금 손을 봐야 되는 부분 좀 있어요. 꿀렁꿀렁 있는 부분 좀 있더라고요. 그 부분만 손을 보시면 될 것 같고, 여기도 야외 테이블도 이렇게 잘 돼 있죠. 여기 앉아서 차 한잔 하시거나 바베큐 먹기 딱 좋은 그런 공간입니다. 예, 집터가 어느 정도 위에 있기 때문에 이 하천이, 예, 범람하더라도 이 주택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저 여기 다람쥐 지나가요. 다람쥐 보이시나요? 다람쥐? 다람쥐 있어요. 아이, 진짜. 아, 귀여운 다람쥐. 정말, 예. 공기가 진짜 확실히 달라요. 아, 주변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. 집은 좀 수리를 좀 하셔야 돼요. 예, 집은 좀, 예, 이게 관리가 좀 많이 잘 돼 있진 않아서 어느 정도 수리를 한다고 보셔야 되고, 주택의 뒷부분이 지금 야산에 접혀져 있는데, 국유림을 접혀져 있죠. 근데 크게 뭐 이렇게 산사태가 있거나 뭐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, 현재. 그죠? 봐도 그렇죠. 무너져 내리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어요. 아, 조금만 손보면 괜찮은 매물이 될 것 같습니다. 괜찮은 주택이. 주택의 외관도 한번 잠깐 나가서 한번 볼게요.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이런 조형물들. 여기 뭐 쇠꼬챙이 같은 거 이렇게, 그렇죠? 쇠꼬챙이 꽂혀져 있고, 아까 그 현관문에 항아리 저 조각품 작품 같아요. 저런 것들이 좀 눈에 띕니다. 자, 주택의 외관 건너가서 보여드리면 참 좋을 텐데. 외관은 이렇게 보면 단층 주택이고요. 아마 다락 공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저기 보면 다락 공간이 좀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대부분 이제 스타코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박공형 지붕에 아스팔트 싱글로. 그리고 처마, 오히려 처마가 더 깨끗하네요. 지붕보다 처마가 더 깨끗해요. 뭐 일부는 입구 쪽에는 파벽돌로 이렇게 좀 해놓은 모습도 보이고요. 예, 좀 시간은 돼 보입니다. 예, 시간이 좀 지난, 예, 그런 매물이라. 자, 이렇게 돼 있어요. 일단은 물소리, 새소리가 좋네요. 정말
이렇게 뭐 연산옥인지 뭔지 뭐 이렇게 꽃들도 다 잘 돼 있고 굉장히 아담하죠. 대지 면적도 아담하고 주택 면적도 아담하고. 근데 손수 이렇게 좀 집을 고치는 취미가 있으신 분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외관은 뭐 너무나 아담하기 때문에 크게 뭐 보여드릴 건 없을 것 같고. 자,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자, 내부 들어가시면 뭐 전실 있고 신발장 뭐 있습니다. 예, 좀 문도 좀 오래돼 보이고 바닥에 타일도 조금 깨진 게 있고. 들어가서 우측부터 한번 볼게요. 우측. 우측이 이제 주방.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좀, 예, 정리나 이런 게 좀 안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자주 오시지 않은 것 같아요. 최근에 겨울에는 거의 안 오신 것 같아요. 살짝. 그죠? 자, 이렇게 뭐 되어 있습니다. 구조만 보세요. 좌측에 방. 예. 해가 안 듭니다.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. 해가 잘 안 들어요. 아, 좀 습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. 욕실 전체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죠. 그리고 전기 온수기가 있네요. 전기 온수기, 전기 온수기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거실, 거실은 뭐 이렇게 빼치과 벽난로도 있고요. 뭐 이렇게 구조만 보십시오. 돼 있고. 자, 그리고 이 안쪽에 이제 방. 네. 거실 바닥하고 방하고 이게 좀 턱이 있네요. 살짝. 방, 뭐 방도 보시면 난방이 지금 전기 필름 같아요. 난방이 보시면 그죠? 그래서 전기 온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하, 난방이 살짝 걱정이 되네요. 근데 세컨하우스라 뭐 저기 제가 볼 땐 겨울에 거의 안 오시는 것 같아요. 겨울에는 거의 안 오실 것 같고. 이쪽에도 한번 있나? 예, 바닥은 전기 판넬이네요. 전기 판넬 난방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. 겨울철에 혹시라도 뭐 가을이나 늦가을이나 이렇게 오시면 거의 요 벽난로로 좀 난방을 해야 된다 그냥 보시면 돼요. 자, 이 위에는 제가 따로 보진 않을게요. 다락방인데 요거 줄을 쭉 내리면 계단이 나옵니다. 근데 구조상 보니까 여기 소파 놨던 거 보니까 아예 사용을 거의 안 하셨던 것 같아요. 예, 네, 제가 막 이렇게 좋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. 지금 상황이, 컨디션이. 하지만 오셔가지고 손을 좀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굉장히 운치 있고 예쁜 그런 나만의 좀 세컨하우스죠. 네. 그런 공간이 될 것 같고요. 요런 환경에 요 정도 사이즈의 매물이 사실 에어비앤비 하기 굉장히 좋습니다.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어떤 뭐 그렇게 좀 계획이 있는 분들, 1억대니까 뭐 부담이 없잖아요. 대출받고 하면. 네. 그런 분들한테 좀 제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웬만한 가구는 싹 다 치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싹 깔끔하게. 그리고 전체 리모델링 한 번 더 싹 하고. 좀 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번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방 두 개, 욕실 하나, 거실, 주방 이렇게 돼 있어요. 다락 공간이 있고요. 네, 이런 매물 이렇게 내부까지 한번 쭉 보셨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청운면 가연리에 소재하는 1억대 소형 아담한 주택 소개시켜 드렸고요. 일단 주변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뭐 워낙에 좋기 때문에 실거주를 못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컨하우스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한 그런 매물이고, 좀 전체적으로 좀 수리를 한번 보안 겸 수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저렴하게 나온 것 같고요. 일단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, 좀 여유 돈 있으신 분들은 하나 사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 때 이렇게 좀 저렴하게 나온 매물들은 하나 좀 가지고 계셨다가 그냥 뭐 취미 삼아 또 고쳐도 보시고 이렇게, 그죠? 잘 꾸며 보시고. 그래서 또 나중에 재매도하면 또 차익도 좀 거두지 않을까요? 네,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. 뭐 에어비앤비로 수익을 올리셔도 되고. 네, 어쨌든 뭐 이런 매물 소개시켜드렸고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할게요. 감사합니다.